안녕하세요. 한글 만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학습 도구들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단어 카드예요. 이렇게 저희 반 이름이고요. 이름을 써줍니다. 홍길동 이렇게 써주는데 매주 배우는 단어들을 여기다 제가 첨가해줘요. 지금은 니은까지 배웠고 저희가 내일은 드윽을 배울 건데 그럼 디귿 단어가 또 첨가될 거예요. 도구, 두유 이런 것도 첨가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어들을 부모님과 같이 읽어보는 거죠. 받침없는 단어. 그래서 한 학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꽉 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단어 카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칠판에 붙이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리을과 아가 있으면 라. 이렇게 이제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걸 칠판에 붙이고 쓰는데 일단 뭐 자음과 모음 색깔을 달리해서 하고 있고 제가 매주 아이들에게 그주 배우는 단어들을 두 개씩을 나눠주고 있어요. 첫 시간에 모음 이렇게 아, 어, 오, 우로 되어 있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야, 여, 요, 유 두 개, 그 다음에 으, 이로 쓸 수 있는 거 두 개, 여섯 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응 두 개, 기역 두 개 해서 나눠주는데 이제 이것들을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와 같이 선생님하고 하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 카드와 같이 더불어서 글자 모형 만드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저희가 학교에서 항상 수업 시간에 칠판에 붙여놓고 쓰는 글자 모형이에요. 이건 좀 작은 거거든요. 더 큰 걸 쓰는데 아이들에게 줄 때는 이렇게 지플럭백에 넣어서 가져가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그만 모형으로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싶은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구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지 마시고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구이. 구이라는 말을 아이가 첫 번째 한 번에 받아듣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한 번에 듣고 무슨 소리인지 기억인지 니인지 모를 때 있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소리 값을 분절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우그우그우이이 이렇게 기억과 우를 나누어서 그우이 구이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지요. 가구 같은 경우는 그아 그구 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하나 나누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한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빨간색 자음이 먼저 오고 모음은 나중에 온다. 우리는 모음이 먼저 오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모음 자체만으로 소리가 나는 글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 먼저 옴으로 써 한글을 어쨌든 쓸 때는 항상 자음이 먼저 온다. 그거를 강조를 해주시면서 자음 먼저 모음 그 플러스 이 그 우 이 이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여주는 거죠. 자 맞는지 봐라. 그리고 한번 읽도록 해주세요. 구이 구이의 끝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단어 카드와 이 글자 모형을 같이 가지고 집에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효과를 내서 하시면은 5분 정도만 해주시면 글자 많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매일 하시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아이들 한글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조금씩 아이들과 같이 해주시고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고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분절해서 소리를 나누어서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한 번 해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아이들은 초성 게임도 잘합니다. 코끼리 크끄르 세 단어인데 동물이야. 그러면 금방 아이들이 알죠. 아 크끄르 그것은 자음과 모음이 따로 소리 나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집에서 단어 카드와 글자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들 한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부지런히 하시고 좋은 재미있는 그런 한글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